안녕하십니까. 패션 튜버 석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지 핏 맛집 브랜드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1코르소의 바지 6종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1코르소에서는 아우터 위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협업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바지 핏을 한번 착용을 해 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1코르소는 대기업 LFA에서 전개하는 컨템포러리 감성의 브랜드인데요.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많은데 접근성 있는 가격이라 구매할 만한 제품들이 많아요. 저도 매 시즌 신상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베이직한 슬랙스부터 디자이너 감성의 디테일이 들어간 바지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지는 코디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은 각각 어울리는 체형과 어울리는 스타일까지 여러분들께 짚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괜찮은 바지가 있으면 하나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아이템은 히든 밴딩 스트레치 슬림 슬랙스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6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한여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쿨맥스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폴리 69, 레이온 26, 폴리우레탄 5%가 혼방되어서 탄력감 있는 원단이 사용됐어요. 입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는 SS용 원단이고 매트한 광택감이 특징입니다. 닥스, 질스튜어트 뉴욕 등 그동안 남성복을 정말 잘 만들어왔던 LFA에서 전개하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테일러링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던 바지인데요. 바지단을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마이깡 말고도 속단추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각각 1인치, 총 2인치 정도를 늘릴 수 있는 히든밴딩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컬러가 있는 바지를 착용하실 때 만약 컬러가 있는 밴딩이 드러난 디자인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코르소의 슬랙스는 밴딩을 속으로 집어넣어서 겉에서는 속밴딩이 티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준 모습입니다. 저는 평소 28, 29 사이즈를 입는데 이 바지는 78 사이즈를 입으니까 잘 맞았고요. 허리 밴딩이 있어서 벨트 없이도 허리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허벅지도 꽤 여유있게 나왔고요. 이런 기본 타입의 슬랙스는 누구든지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정말 높은 슬랙스죠. 경조사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데이트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이랄까요? 컬러는 차콜 그레이, 연베이지, 베이지, 블랙, 카키 총 5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처음 슬랙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랙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블랙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베이지나 차콜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범용성도 높고 활용도가 높은 두 가지 컬러입니다. 블랙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슬랙스로는 차콜 있죠. 저는 요즘 그레이 컬러에 빠져서 차콜색 슬랙스를 자주 입고 있는데요. 차콜색이 기본적으로 차가운 톤이 있다 보니까 블루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블루 컬러에 가디건을 매치하니까 댄디한 느낌이 깔끔하게 매치가 되죠. 하체에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이보리 컬러로 나온 연베이지 슬랙스도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톤온톤 매치를 활용해서 코디를 조합해봤어요. 아이보리 슬랙스에 브라운 티셔츠, 베이지 컬러에 블레이저를 활용했는데요. 컬러가 많은 만큼 난잡해지지 않도록 로퍼, 가방, 벨트는 블랙으로 통일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원턱 턴업 크롭 슬랙스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7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기본적인 슬랙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실루엣적으로 감성이 들어간 캐롯핏으로 나온 턴업 슬랙스인데요. 아까 슬림 슬랙스보다 조금 더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왔고 미디가 조금 더 길어지고 허벅지가 여유롭게 나온 핏이에요. 거기다가 와이드 턴업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폴리 69에 레이온 26, 폴리우레탄 5%로 아까와 같은 여름 원단이 사용되는데요. 크롭 기장에 여름 원단이 사용돼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캐롯핏은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테이퍼드 핏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핏이기 때문에 마치 당근 것 같다고 해서 캐롯핏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허리에서 허벅지로 갈 때 둥글게 넓어지는 핏을 정말 잘 구현해냈더라고요. 옷을 좀 많이 입어보신 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78 사이즈를 입으니 잘 맞았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속밴딩이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는 2인치까지는 잘 잡아주고요. 보시면 원턱이 잡혀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여유롭게 나왔어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소개해드린 베이직한 슬랙스와 다른 맛으로 감성진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핏이라고 생각하고요. 로퍼랑 매치하면 여름에 시원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감성으로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어요. 허벅지가 두꺼운 편인데 종아리는 얇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는 체형적인 단점을 가려주는 최적의 핏이 되겠고요. 다리가 마르신 분들도 물론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크롭 기장의 슬랙스를 입으면 두꺼운 종아리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턴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짧은 체형이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컬러는 블랙, 베이지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눈에 덜 띄는 어두운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원턱이 들어가서 허벅지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는 슬랙스죠. 바지핏이 차별화되는 만큼 아우터도 데디핏 블레이저를 활용해봤고요. 속에 셔츠를 매치해서 미니멀하면서 댄디한 느낌을 잘 살려봤습니다. 이 바지는 정말 허벅지에서 밑단으로 가는 각이 정말 예술로 뽑혔네요. 저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 진짜 추천드려요. 다만 이 제품은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리오더에 들어간 상태예요. 배송은 5월에 되고 지금은 예약 판매로만 판매되니 참고해주세요.
있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투턱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7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도 활용하기 좋게 턱이 두 개나 잡힌 와이드 슬랙스인데요. 이 제품은 턱 자체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핏이 정말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상세 페이지엔 없었는데 하단 부분에 트임이 있어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세미 부츠컷 느낌이 나는 것도 정말 트렌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폴리 40에 나일론 36, 레이온 17에 폴리우레탄 7%로 PR 원단에 나일론을 혼방한 원단이 사용되는데요. 촉감이 이상하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허벅지에 착 감기는 게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와이드 슬랙스 저도 정말 많이 입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아이템들은 허리에서 허벅지로 종아리로 가는 핏이 너무 통짜로 떨어져서 다리가 짧아 보일 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투턱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에서 허벅지로 갈수록 둥글게 넓어지고 종아리 쪽으로는 살짝 들어갔다가 밑에는 부츠컷처럼 살짝 퍼지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와이드 슬랙스는 조금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었다면 이 제품은 오히려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이랄까요? 사이즈는 이번에도 78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밴딩이 있어서 허리 변화 2인치까지는 잘 잡아주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밑단에 트임이 있는 바지는 스니커즈나 운동화랑 매치하기 좋은데요. 운동화를 다 덮는 10부 기장감으로 나와서 포멀한 느낌의 슬랙스를 입지만 캐주얼한 느낌이 믹스매치 되기 때문에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느낌을 내기 좋은 그런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는 블랙 베이지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베이지는 컬러가 약간 잿빛처럼 회색기가 도는 베이지예요. 이 바지는 미디가 좀 긴 편이라 상의를 레귤러 핏으로 가야 예쁘더라고요. 허리에서 허벅지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아래로 쭉 떨어지는 핏이 예쁘죠. 통이 큰 편이기 때문에 스니커즈랑 매치하면 좋을 슬랙스입니다. 옷은 포멀하게 입는 걸 좋아하지만 신발만큼은 편하게 신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코튼 원턱 밴딩 매직 팬츠입니다. 가격은 6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SS 시즌에 어울리는 원단감을 가진 치노 팬츠인데요. 허리에 풀밴딩이랑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서 나온 아이템이에요. 코튼 97%에 폴리우레탄 3%가 혼방된 코튼 스판 혼방 소재고요. 여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얇은 두께감으로 나왔고 착용 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소재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착용하면 10부 정도의 기장감이 나왔는데요. 룩북에서 보니까 모델이 롤업을해서 착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룩북 감성에 맞춰서 수선을 하지 않고 롤업을해서 착용을 했는데 상당히 핏이 괜찮더라고요. 허벅지에서 종아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으로 나왔고요. 덕분에 크롭 기장감이라도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고 비율이 좋아 보이고 롤업을해서 입으니까 크롭된 기장감 때문에 복사뼈가 노출이 돼서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78 사이즈를 입으니까 잘 맞았고요. 딱 맞게 입고 싶다면 정 사이즈를, 조금 여유 있게 입고 싶다면 사이즈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평소 스니커즈를 즐겨 신는데 매치하기 편한 바지를 찾으신다면 괜찮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그레이, 베이지, 블랙, 카키 네 가지로 나왔고요. 전부 무난한 컬러감이지만 저는 오늘 그레이를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그레이지만 베이지 톤도 섞여 있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보색 대비 느낌으로 블루톤과 배색을 조합해봤는데요. 여기다가 신발은 톤온톤으로 뉴발란스 237을 매치해봤습니다. 가볍게 롤업해서 스니커즈랑 활용하기 좋을 치노 팬츠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벨크로 카고 조거 팬츠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7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밑에 벨크로 테이프를 활용해서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핏을 연출한 조거 팬츠인데요. 벨크로가 확실히 포인트가 돼서 일반 시보리가 있는 디자인이랑은 조금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템이더라고요. 나일론 87에 폴리우레탄 13%가 혼방된 원단이 사용되는데요. 나일론이 주로 쓰였다고 해서 바스락거리지는 않았고 폴리우레탄이 혼방되어서 탄력이 꽤나 있더라고요. 두께가 얇고 시원한 SS 소재감으로 나온 바지고요. 에는 풀밴딩과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스트링 끝은 메탈릭 소재가 사용이 돼서 퀄리티 있게 마감 처리를 했어요. 이 제품도 밑에 벨크로 테이프를 조절하면 허벅지에서 종아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 연출이 되고요. 크롭 기장감이라 스니커즈를 매치하기 좋은 조거 팬츠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허벅지가 여유롭게 나왔어요. 벨크로 테이프를 풀면 세미 와이드 핏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바지이긴 한데 그렇게는 굳이 손이 안 갈 것 같고요. 조거 팬츠처럼 활용하실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평소 28 사이즈 기준 78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잘 맞았습니다. 옆에는 카고 디테일도 있고 주머니 쪽에 원턱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허리에서 허벅지로 가는 그 곡선이 정말 잘 뽑혔더라고요. 바지는 핏이 정말 중요한 아이템인데 패턴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한 아이템 같아요. 컬러는 블랙, 차콜 그레이, 그린, 카키 네 가지로 나왔고요. 무난하게 활용하기 쉬운 컬러는 블랙이랑 차콜 그레이를 추천드릴게요. 핏도 잘 뽑혔고 무엇보다 벨크로 테이프 디자인이 유니크하게 나온 아이템이에요. 요즘 원말 웨어라고 해서 주로 추리닝 타입의 조거 팬츠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유행은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유니크한 조거 팬츠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아이템이겠네요. 벨크로 디테일 때문에 코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코디는 어렵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그냥 조거 팬츠를 매치하듯 활용하면 되는 바지입니다. 맨투맨의 레이어드 티셔츠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면서 입으면 좋을 바지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원터크롭 매직 팬츠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7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굉장히 크롭한 디자인에다가 미디가 꽤나 긴 102핏으로 제작된 팬츠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디자인 중에 디테일은 딱히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핏에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녀석이에요. 코디하기가 쉽진 않은 아이템입니다. 원단은 한여름에도 착용 가능하게끔 폴리 소재를 마치 린넨 소재처럼 가공을 한 소재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살짝 까슬거림이 있지만 엄청 시원했습니다.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소재감이고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요. 이번에도 풀밴딩에 스트링을 넣고 끝은 메탈릭으로 마감 처리를 해줬고요. 이 제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핏이 굉장히 크롭하게 나왔어요. 얘도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캐로핏으로 나왔죠. 저는 평소 바지를 구매를 하면 한 4cm 정도는 항상 수선을 하는 편인데 수선을 안 해도 굉장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왔고요. 미디가 진짜 상당히 길죠. 이번에도 평소 28 사이즈 기준 78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102핏 자체가 잘못 입으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는 핏이기 때문에 페리니 분들은 절대 눈여겨보시지 마시고요. 특히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런 78부 기장감은 두꺼운 종아리를 정말 부각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피해주시고요. 하지만 종아리가 얇은 편이고 발목에 자신 있다면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입으면 또 멋있는 게 102핏이니까요. 컬러는 블랙 차콜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이 제품은 코디하기가 정말 까다로웠던 녀석인데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일 괜찮았던 코디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버핏 셔츠가 제일 잘 어울려요. 이 녀석은 발목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코디라서 블로퍼를 매치해봤는데요. 섹시한 느낌으로 코디하면 좋을 바지라고 생각하고 상의는 무조건 빼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은 바지핏 맛집 1코르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는데요. 1코르소 옷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핏이 정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동안은 아우터만 리뷰하면서 핏이 정말 좋다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바지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허리 쪽에서 허벅지로 갈 때 둥글게 좀 커졌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핏이 정말 예술로 나오더라고요. 무릎 부분도 조이지가 않고요. 특히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바지가 허벅지가 두꺼운 체형에 잘 어울리는 바지가 많으니까 오늘 소개한 바지핏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